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YYBYY가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좀 더 이렇게 꽉 채워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든든하고 맞아요. 네. 행복합니다. 우즈아이랑 또 YYBYY는 여기에 출퇴원 왔었는데 맞아요. 지금 여진이랑 3분의 1은 또 처음이라서 맞아요.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앞장을 다른 멤버들이 서줘야 해요. 저희는 길을 몰라가지고. 맞아요. 제가 되게 당당하게 앞장 쓰고 가니까 이봐 앞으로 가. 저는 뭔가 완전체여서 별로 긴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요? 열심히 앞으로 정말 보겠습니다. 기대해볼게요. 화이팅. 저희 타이틀곡 하이하이는요. 네. 하이하이 완전체로 만나서 반갑다라는 뜻과 이달의 소녀가 높게 정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뜻의 그런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외웠죠? 우리 페이보릿하잖아요 오늘. 네. 맞아요. 페이보릿 곡 소개 담당이 있죠? 네, 페이보릿은 저희 이달의 소녀 3분의 1, 오더 서클, YYBYY가 모였을 때 비로소 완전체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페이보릿이 저희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가장 잘 들려줄 수 있는 곡이라 생각해서 리드 싱글 곡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맞죠? 역시 잘 가겠어요. 아주 열심히 외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세요. 파이팅! 개인적으로 이제 한진 언니와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높이도 딱 맞아야 되고 가운데서 딱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야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네 그리고 현진 언니가 키가 크잖아요.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맞추느라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진 씨는 뭐가 기억납니까? 저는 이제 하슬 언니랑 이제 풀밭에서 뛰어다니는 장면이 있었어요. 옆에가 거기 이제 여치랑 메뚜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설레가 제가 메뚜기를 잡으려고 진짜 귀여운 거 같아요. 이게 길이 없었어가지고 막 저희가 다 밟고 다닌다고 식물이한테 좀 미안했습니다. 미안했습니까? 네. 우즈아이 멤버들이랑 네. 같이 찍은 장면이 있었는데 아 눈 이거 네. 감기 전 감기 다가오면서 얼굴을 맞으니까 아 그렇죠 웃겨가지고 그렇죠 웃음을 참느라 조금 힘들었던 맞아요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 그 웃김이 다 느껴졌어요 그 밑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혜주 언니 약간 뭐지? 그 약간 입 실룩실룩거린 맞아요 뱃꼬리가 기침을 못했어 그때 너무 재밌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자주해 달콤한 얘기 난 그럼 난 하루에 한두 번 세상에 없던 이기적인 나야 It's you yeah. 포인트 안무는 아무래도 하이하이 춤이랑 우아 춤이 있어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현진씨 보여주실래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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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달의 소녀가 하이하이 하자는 뜻에서 네. 시동을 걸고 네. 그다음 하이 처음에 네. 이 정도 하이 했다가 끝까지 하이 하이 하는 춤이 있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아. 동무를 하는 발레를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파트는 다 만나니? 아 진짜 아. 소 하이예요. 소 하이예요. 네 각자 말해볼까요? 저는 산신동은 산순이에요. 산신생은
영은 핑크색이에요. 맞아요. 저는 상징 동물은 특이하게 블루베타라는 물고기고, 그리고 색깔은 블루베타와 맞게 블루색을 맡고 있어요. 네. 파란색. 블루. 네, 저는 하얀새고요. 저의 상징 동물은 하얀새고, 저는 초록색입니다. 네. 저는 눈매가 고양이라서 고양이고요. 상징 색깔은 밝은 노란색입니다. 저희와 어울리는 블루베타. 네. 굉장히 어울려요. 잘 맞나요? 네. 네. 이렇게 어울려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너무 전하고 맞아요. 싶습니다. 화이팅해서 무대 맞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진짜. 제가 처음에 부러워하게 된 이유가 사이트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래서 나오긴 합니다. 블록당한 건데 그때 이제 올리비아 해가 딱 그럼 언니가 올리비아 해 할래요? 이렇게 정색하면서 아니 제가 제 이름이 이제 예명이 되고 나서 올리비아 해를 이제 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해본 게 있어요. 영권 그래서 영권 이제부터 이제 제가 올리비아 해라는 검색을 두 배 다음 본명을 쓰는 멤버들에게 영어로 엘레강스라고 했어요. 처음 멤버 희지부터 한번 가볼까요? 희지에게 어울리는 거. 희지의 코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히코? 히코. 히코이. 약간 그 트위터 히코가? 이심전심 곡으로 말해요. 지금 저희가 인원이 12명이다 보니까 반반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2명이 다 맞을 수가 없어요. 힘들죠. 맞아요, 힘들어요. 어떻게 나눌까요? 나이 학생님 학생이에요. 뭐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보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였습니다.